2000년 6월, 그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 위에 기둥에 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선사시대, 이 땅에서 숨쉬던 전설 속의 왕국, 우산국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돌 기둥이 여러 개가 한 군데 모여가지고 나온 거는 아마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어떤 제2와 관련된 제사 행사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잊혀진 해상왕국 우산국. 과연 그 비밀의 문은 열릴 것인가. 독도와 더불어 한반도의 최동단을 지키는 화산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 울릉도에는 현재 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천혜의 자연은 예로부터 동식물에겐 낙원이, 인간에겐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1914년 경상북도의 편입되기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죽도, 우릉, 우산이라 불리며 한반도 역사 속에서 그 맥을 함께 해왔다. 우산국은 독도와 울릉도를 둘러싼 동해가 옛부터 우리의 바다였음을 증명하는 고대 국가인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지중왕 13년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세 줄이 우산국 역사의 최초이자 최후로 알려져 왔다. 아직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우산국의 기원. 그런데 지난 98년 우산국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바로 고인돌이었다. 이거 지금 현포동 고인돌의 연대는 학자마다 참 이견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개 청동기 시대 후기, 그러니까 철기 시대로 말하면 전기, 그리고 종래의 용어로서는 그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하는 실연대로서는 기원전 300년에서 1년까지인데 그때에 아마 속하는 연대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무덤방 위에 거대한 덮개돌과 이를 괸 받침돌, 그리고 바위에 새긴 성혈의 흔적까지 틀림없는 고인돌이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모두 3기. 현포동, 저동, 남서동에서 확인됐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거석 기념물. 고대 사회에서 고인돌은 지배자의 힘의 상징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다. 이 고인돌들은 선사시대 울릉도에 있었던 공동체 집단의 존재와 기원전에 시작된 우산국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다. 우산국의 기원전 역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유물. 곡식을 갈아먹던 갈돌과 갈판 역시 청동기인들의 흔적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평지가 적은 천부동. 이곳에서 대량의 토기편이 나왔다.
토기 조각으로 분석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토기 조각 박편을 통한 현미경 관찰. 이 실험을 통해 토기의 재료와 구운 온도를 추측할 수 있다. 현미경 관찰이 어려운 미세 광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서 울릉도 토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 울릉도의 경우에는 화강암 풍화토가 아닌 화산암 풍화토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산암 풍화토의 성질이, 그러니까 화산암 풍화토, 그 화산암의 알갱이가 그 풍화토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거가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 우리가 발견한 토기 편에는 울릉도에서 직접 만든 토기와 육지에서 반입된 토기가 공존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와 6세기 이후 토기가 모두 확인됐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우산국 최초의 정착민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걸까? 지금까지 울릉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고학 조사는 40여 년 전 국립박물관의 조사가 전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착민의 발길을 역추적해보자. 현재 울릉도에 남아있는 고인들의 위치는 모두 세 곳이다. 이 지역들은 현재까지도 울릉도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바다에 인접한 마을이다. 6세기 이후의 고분군 역시 고인들의 분포 위치와 비슷하다. 유적 분포지의 공통점은 해안가에 인접했다는 점.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육지에서 항해했을 때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에 위치한 현포동. 이곳은 선사시대의 집단 거주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이 북면 현포리가 저희들 생각에는 그 선사시대부터 그 사람이 많이 살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대개 그 기원전 한 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이사부가 그 전설적인 우회왕을 정복시키는 512년경까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이 약 1000년간이죠. 현재 우산국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 후 3세기경의 삼국지 위지통이전. 여기에 함남지방에서 출발한 배가 표류 끝에 닿았다는 섬 이야기가 나온다. 동해의 그 섬이 지금의 울릉도로 추정되고 있다. 삼국지의 기록은 당시의 배로 울릉도까지 가는 게 가능했음을 반증한다. 만약 고대인들이 한반도에서 울릉도로 출발했다면 어떤 뱃길을 이용했을까? 또 이 뱃길로 우산국의 원류를 찾을 수는 없을까? 고대인들의 해상 루트를 실험을 통해 추적해보기로 했다. 당시의 배는 무동력선. 울릉도를 둘러싼 바다의 해류와 바람, 계절에 따른 이동 방향을 모두 입력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했다. 부산에 의해서 울릉도 주변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남동 연안에서 출발해서 동안 난류에 의해 이동되어질 경우 울릉도 주변 해역까지 해류만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여름철인 경우에는 함경도 부근 해역에서 출발해서 남하하는 그런 해류에 의해서 울릉도 주변 해역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동력 없이 떠 있기만 하는 배라 하더라도 북쪽에서는 북한 한류, 또
남쪽에서는 동안 난류가 계절에 관계없이 울릉도까지 자연스레 실어다 주는 것이다. 결국 옥저, 동해, 진안, 변안 등이 그 가능성의 범주에 든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에게 가능했던 항해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 단서가 울산 울주군에 있었다. 기원전 1000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단구대 암각화. 여기엔 배그림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취재진의 관심을 끄는 배그림의 의미는 따로 있었다. 탁본과 도면 작업을 통해 밝혀진 암각화의 배는 20명까지 탈 수 있는 큰 규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쪼는 것은 거대한 바다 짐승, 바로 포경선이었다. 사나운 그 바다 짐승인 고래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배가 그만큼 튼튼해야 되고 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날렵한 배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한 수준의 그 조선술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항해술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의 항해술이라면은 충분히 일본 또는 그 울릉도까지. 그런데 암각화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배가 새겨진 동탁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본 후쿠이현의 동탁 출토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동탁이 출토된 지역의 관할 청사. 이곳에서 정확한 동탁 출토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울산과 같은 위도상에 자리한 바닷가에 인접한 조용한 농촌. 이곳에는 출토 기념비만 있을 뿐 정작 동탁은 없었다. 동탁은 현재 효고현의 다츠우마 고고 자료관에 보관 중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동탁은 제사 등에 의식돼 소리를 내는 도구로 쓰인 걸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에서 발견된 동탁은 모두 500여 개. 그중 배그림이 있는 것은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이 유수문 동탁뿐이다. 이게 바로 문제의 배 그림이다. 통나무 배의 모양과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암각화의 배와 거의 흡사하다. 銅鐸だけではなくて、それと同じ時代の弥生時代の土器には船の絵が描かれているものというのは他にいくつかあります。それから銅鐸に描かれている絵というのは土器に描かれている絵と共通するものが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両方ともおそらく当時の人たちが持っていた神話あるいは物語のようなもの、そういうものの 일부를 단편적으로 표현했다 のでは ないかと. 그런데 왜 유수문 동탁은 후쿠이에서 발견된 것일까? 동탁 출토지 인근에 자리한 시라기 신사. 이곳에는 많은 신라 신사와 신라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곳에 신라인의 집단 왕래와 거주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타국 땅에서 오랜 세월의 풍성을 겪었지만 아직도 이곳에서는 신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쪽에서 그러한 문화를 그쪽으로 전파해 갔다. 또는 거기에서 필요해서 이쪽으로도 올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때 왕래를 했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갔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왕래를 해서 하니까 일본 배 모양이나 우리 배 모양은 거의 같았어요. 한반도에서 일본까지 항해가 가능했던 선사시대. 그 항해술과 교류 상황에 비춰본다면 우산국이 동해바다를 무대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중왕 13년, 신라는 우산국을 정벌한다.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 이사부의 정벌 기록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험불복, 즉 우산국 정벌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그리고 모구사자, 이는 신무기의 등장을 의미한다. 신라 최전방 정예 부대에게도 8년의 준비가 필요했던 우산국 정벌, 이는 당시 우산국의 위력을 짐작케 한다. 우회왕과 이사부의 전설을 간직한 장군바위와 사자바위가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주는 듯하다. 그런데 왜 우산국 사람들은 모구사자 앞에서 쉽게 항복해버린 것일까? 혹시 타협은 아니었을까? 삼국 사기의 그 용례를 보면 말이죠. 어부를 병자 그 병합했다. 병합해보면 나라 없어질 뿐기라 하면은 그 이후에 그 어떤 그런 그 독자적인 그런 독립국가의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데 문화가 존속하는 걸 봐서 이 병자는 사실상의 그런 그 우리 의미를 그 삼국 사기에서는 김부식의 그런 그 용에서 아마 잘못된 채택된 용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약간 그 이런 그 강제성을 띈 그런 그 하나의 그런 그 동맹 관계 요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 성립을 위한 이사부의 정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삼국사기에는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의 자격으로 정벌에 나섰다고 한 데 비해 삼국유사는 우산국을 정벌한 공로로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대로라면 우산국 정벌은 당시 신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삼국통일전쟁이라는 것은 해양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를테면 군사전도 그렇고 외교전도 그렇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의 결정적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해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일정한 해양세력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해양세력을 어느 편으로 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동해 중부 이남의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동해 해상권 장악, 그 중심에 있었던 우산국. 당시 우산국은 어떤 모습의 국가였을까? 지금까지 우산국의 당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은 거의 없었다. 현포동 고분군 안에 위치한 네 개의 돌기둥. 이것은 막연히 절토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불상이 발견된 후부터 사지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절이 있었다면 어느 시대 어떤 모습의 절이었을까? 영남대 박물관 조사단과 함께 시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상당히 큰 나무를 꽂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다섯.
울릉도 사상 최초의 시굴 조사가 시작된 지 열흘. 예상 밖의 결과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표상에 있던 네 개의 돌기둥은 거대한 열석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런 그 제2 장소에서 이런 뭐 제2라든가 지냈던 거는 뭐 신라 지역에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마 울릉도 자체 내에 우상국 시절에 그 이미 이런 그 행사 내지는 이런 성격의 시설물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석은 모두 고인돌과 입석뿐이었다. 다섯 개씩 3열을 이룬 이 열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독창적인 거석 문화인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입석과 소위 돌무대기, 우리가 몽고 쪽에서 보는 오보에라고 하는 석총 비슷한 그 돌무대기와 결합된 그런 형태의 그 성소 또는 종교적인 중심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적이 적어도 청동기 시대 말기,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전기를 거쳐서 신라 시대의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도 잔존해 있었던 또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하나의 그 신전에 해당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폭 12m에 이르는 공간에는 14개의 열석과 잘 다듬어진 원형 돌이 있다. 그 규모와 모양은 국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었다. 고대 우산국에서 꽃 피웠던 독특한 거석 문화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산국은 이사부의 정벌로 멸망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우산국은 오히려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음이 밝혀졌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가 고분이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분은 모두 100여 기. 울릉도 고분은 돌로 쌓은 적석묘라는 점에서 고구려 석총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는 울릉도의 땅이 좁고 흙이 적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일 뿐 고구려식과는 상관이 없다. 울릉도 고분은 앞쪽을 신전처럼 축대로 쌓아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 그 규모도 큰 것은 15m에 이른다. 고분의 내부는 길쭉한 배 모양을 닮아 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모두 전면으로 나 있다. 한반도 여러 지역의 고분들을 합해 놓은 듯한 우산국 특유의 축조 방식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고분의 축조 작업은 정사면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축대 형식의 전면이 생긴다. 그리고 벽을 쌓은 후 평평한 돌을 덮어 석실을 완성하게 되고 시신을 들이는 입구는 앞으로 만들게 되는데 즉 횡구식 석실묘의 형태인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삼척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다. 울릉도 고분과 비슷한 형태의 고분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쪽이 입구 행이 되는 무덤이라서 횡구식 우리가 석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벽을 쌓은 방식이나 석실의 모양, 천장의 구조가 울릉도의 그것과 흡사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제 행구식이라는 이런 그 폐쇄부를 둔다는 데 대해서 공통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천정 형태도 아마 비슷한 평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도 울릉도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것들이 영남지방의 6세기 초라고 생각이 되는 무덤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그 동해안 지방을 따라서 있는데 그것이 그 여기서부터 시작, 삼척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항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까지 이런 석실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거대한 울릉도 고분은 6세기 중엽 이후 진출한 신라의 방식이 울릉도 특유의 모습으로 정착한 것으로 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내륙 최고 지배자의 버금가는 세력 집단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고분을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는 그들 나름대로 이 그 울릉도 자체가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아마 그 통치되던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기들의 그 결속과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고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부 정벌 후에도 계속된 우산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 고분군 주위에서 발견된 이 토기들은 신라가 우산국에 진출한 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울릉도 향토사료관에 보관 중인 현지 출토 유물들 역시 6세기 이후 우산국의 문화적 수준과 위상을 가능케 해준다. 말장신구로 추정되는 방울은 당시 우산국의 기마 문화가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네 조각의 금속 파편. 지금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지만 이는 분명 동관의 일부다. 그렇다면 누가 쓰던 관이었을까? 유물의 정확한 재질과 제작 연대를 알기 위해 분석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두 개의 방울은 금동 제품임이 밝혀졌다. 이는 금동 장신구를 사용하는 권력 집단이 울릉도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관은 5세기 중엽 이후 신라에서 만들어진 나뭇가지 모양의 동관으로 밝혀졌다. 울릉도 자체 내에서 어떤 계층 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회적 분화라든지 그리고 신라의 복속이 되고 난 뒤에 신라의 중앙정부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울릉도 사회에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편을 토대로 원래의 모양을 복원해봤다. 5세기 이후 신라가 지방 세력을 간접 통치하는 수단으로 각 지방의 우두머리에게 하사했던 동관. 울릉도 동관은 당시 우산국 내 지배자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은 우회왕이 아니었을까. 항해의 안전을 위해 동남동녀 한 쌍을 제물로 바쳤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태하신당. 이곳에서는 요즘도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 치루어진다. 우리 어민들의 해상 작업에도 늘 안전과 유물과 유적으로 추정했을 때 우산국 시절의 인구는 만여 명. 현재 규모와 비슷한 이 인구가 고대에는 어떻게 생활을 영위했을까?
울릉도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임야는 사계절 내내 풍성한 원시림과 약초를 제공한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황금어장을 이루는 울릉도 바다의 풍부한 수산자원 또한 생활의 원천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산국과 비슷한 자연 조건을 가진 다른 섬나라의 고대 국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울릉도 면적의 25배가 넘는 제주도. 이곳에서는 기원 전후 시기에 형성됐던 고대 마을터가 여러 군데서 확인됐다. 거기서 나온 유물은 젓갈색의 곽지리식 토기. 이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마을터에서 발견된 대규모의 토기와 그 파편은 고대 국가의 형성을 증명하는 유물이다.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해발 100m 이내의 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지성묘. 축조 연대는 곽지리식 토기와 비슷하며 이는 국가 형성의 전제 조건인 인구 집단의 존재를 의미한다. 기원 후 200년경에 용담동 선사 무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무덤은 대량의 철기를 부장한 무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철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이유든지 한 번에 걸쳐서 제주도 최초의 평정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500년경에 문주왕, 그다음 동성왕 시기에 이미 탐나국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문헌상에. 그렇다면 국주의 개념은 즉 국가의 형성을 이미 얘기하는 것이고. 탐나국주. 이 기록과 함께 제주도에는 개국설화가 전해온다. 세 명의 신인이 땅에서 솟아나와 삶의 터전을 개척했다는 삼성열 유적지. 그러나 탐나는 본격적인 국가 단계로 이행하기 전인 1105년 탐나군이 설치되면서 고려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사라진다. 본토와 가까운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신석기 시대부터 개척민이 도래한 탐나. 그러나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멸망 시기 역시 빨리 찾아왔던 것이다. 독자적인 왕조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섬나라 유구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 14세기 일본 본토의 무로마치 시대. 이 섬에서는 유구 왕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도 오키나와 나하시에는 유구의 번성기를 보여주는 성이 남아있다. 슈리성은 2차 대전 때 파괴돼 1959년부터 지금까지 복원공사 중이다. 14세기에 오키나와가 최초의 단일 부족 국가로 통일되면서 지어진 이 성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전의 왼편에는 당시 중국 사신들이 묵었던 남전이, 그리고 오른편에는 일본에서 온 사신들을 대접했던 북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유구가 오랜 세월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 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구는 일본,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취한다. 그래서 작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까지 왕조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한반도 남부 지역은 크게 보면 이제 사만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아마 지리적 위치로 봐가지고 울릉도 지역은
조금 늦은 시기, 그와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라고 그러지만은 기원후 1세기에 가까운 그런 시기에 계급이 분화되어서 우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산국을 통치했다는 전설 속의 우해왕. 지금도 울릉도에서는 우해왕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1400년이 지난 지금 우해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 우해왕의 전설은 울릉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게 비파산이다. 우해왕은 대마도에 다녀올 때 그곳 수장의 셋째 딸인 풍미녀를 데려와 왕으로 삼는다. 그 후 풍미녀가 죽자 크게 슬퍼한 왕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백일 제사를 지내고 시녀에게 매일 비파를 뜯게 했는데 그곳이 오늘의 비파산으로 변했다 한다. 우해왕과 대마도 공주의 결혼, 이는 혼인동맹을 의미하며 당시 우산국과 대마도 간의 교류가 있었음을 뜻한다. 대마도 해상교통의 요지인 구수보. 넘는다는 뜻을 가진 이곳은 과거부터 동서바다를 연결하는 지점이었다. 이 운하를 우해왕이 건너지는 않았을까. 지금의 대마도에서 우산국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산국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를 벗어나 대마도에 미칠 만큼 넓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울릉도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울릉도와 대마도의 관계도 깊고요. 특히 쿠로쇼해를 타고 대마도를 거치게 되면은 그 일파가 울릉도 지역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선사 시대인들도 그 항로를 잘 알고 있었다면은 대마도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우산국, 울릉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울릉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동해안, 남해안에는 모든 지역, 심지어는 일본 열도에서까지도 들어가고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일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바다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선조. 그들은 일기를 통해 삶을 개척했고 문명을 일구어냈다. 이 망망대해 속에서 해상왕국 우산국은 동해 어업의 전진기지요. 수많은 뱃길의 중간 기착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양의 주인이었던 한민족의 흔적은 이제 바다가 아닌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바다를 잊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역사는 땅에서 시작해 땅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잊혀진 기억 속에 우산국이 있다. 이사부 정벌 기사 후 문헌상에서 사라졌던 우산국의 이름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한다. 고려사에는 우산국이 사자를 보내 공물을 바치자 훈계를 내렸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우산국과 고려 간의 빈번한 교류를 의미한다. 그런데 고려사 기록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의 사신이 올 때 쓰는 내조라는 표현. 여기서 우산국이 자치권을 인정받는 제후국으로 존립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우산국을 본토에 복속시키지 않은 채 유대관계를 맺은 독자 세력으로 남겨둔 이유는 뭘까? 우산국의 해상력을 따라갈 수 없는 고려로서는 우산국을 그대로 둠으로써
자연스레 동해안을 지키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전방 기지로 삼은 것이다. 독특한 문화를 구축하며 동해 유일의 해상 세력으로 존재했던 우산국. 그러나 11세기 초 한반도 전체에 몰아닥친 여진의 침략으로 주민들이 하나 둘 섬을 떠나면서 우산국의 자취도 사라진다. 그 후 조선의 공도 정책은 울릉도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제외시켜 버린다. 울릉도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독도. 이 화산섬은 조선 숙종 안영복 사건 후 오늘까지도 한일 영토권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장하는 이 말. 독도는 우리 땅. 하지만 독도의 모섬 울릉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없다. 울릉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반도의 동쪽 땅 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선의 공도 정책으로 무인도가 됐던 울릉도는 조선 고종 감찰사 손실을 계기로 다시 개척이 시작된다. 멈췄던 우산국의 역사가 개척민에 의해 새로이 시작된 것이다. 21세기 결국 동해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울릉도 독도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우리는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서 이것이 과거부터 우리의 역사 영역이었었구나 이런 인식을 전파할 수가 있고, 또 생도국인 일본에게도 정정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산국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독도 문제 역시 그 모섬인 울릉도 역사 속에서만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울릉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다쳤던 쇄국의 역사를 도전과 개척의 역사로 돌리는 첫걸음이 된다. 우산국의 단절된 역사가 바로 서는 그날, 우리는 잃어버린 동해의 주인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다.